네, 오늘은 어, 다윗의 장막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졌던 곳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올려지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구장 11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하는 거는 저희 그 항상 교회에서 두 번만 얘기하시고 하셔서 얘기 저릴 때가 있어서 <laughs> 세 번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 곧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언약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언약적인 예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올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주님 그리하, 그리하십시오, 주님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저번 주에 나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던 원치 않던 온전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만이 올려지는 곳,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언약만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곳, 그러한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장막이었고 그러기에 다윗의 시선은 항상 주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주님 오시는 것,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다윗은 다윗의 다이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온으로부터 통치하실 것, 즉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왕으로 오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다윗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바라는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 언약 외의 것들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시스템이었던 곳입니다. 다이세 장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빼놓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언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레,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씩 시를 주시겠다는 언약인데요. 이것은 킹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메시아를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아 번역으로 신명기 28장 30절 말씀으로 네가 여호와 신명기 28장 30절 심,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게 견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킹덤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네. 또 그리고 섭섭하니까 예레미야 있는 우리 새 언약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시며 킹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왕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언약들을 이네 가지 언약들을 쭉 훑어보면서 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모두 킹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 또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서 통치하실 메시아 그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언약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보고 이루어지기를 올려드리던 곳입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완벽한 예배 어, 정말 완벽한 예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예배. 우리가 아주 매 주마다 아마 교회에서 어, 외우는 것이 있죠. 아마 외우고 있을 겁니다. 바로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완벽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0,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예배의 형태, 완벽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 그러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알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곧 킹덤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왜이 예배, 이 완벽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언약만, 언약에 올려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중심은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그분이 이루실 킹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 언약, 언약이 정확하게 올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순복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윗의 장막을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다윗의 언약은 어좀뭐 모든 다윗의 언약은 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왕께서 임재하시는 날. 그냥 그러니까 종말, 종말론 쪽에 초점을 맞춰 주고 있는데요. 종말은 무엇이냐? 자,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킹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의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풀기 위해서 많은 교회 또 신학자들은 예배의 모습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 그다음에 화려한 노래 실력과 화려한 악기들.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만 하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인본적인 사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다이세 장막을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세 장막을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쉽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만 보게 되면 다이세 장막을 정말 크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적으로 보니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축복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좀더 좋은 악기, 좀더 좋은 실력, 어떻게 찬양을 해야 더 남들에게 좋아 좋게 보일까,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더 좋은 음질로, 더 좋은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 참된 언약이 없다는 것이죠. 언약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이루고 있다,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또 교회의 즐거움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또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장막의 관점은 그러했습니다. 오직 언약,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의 주체는 다윗의 주체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언약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인 것을 말합니다. 세 번역에서 보면은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표현 맞는 표현 그러니까 그세 번역이 맞다 이런게 아니라 합당한 예배 이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맞는 예배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 생각이 우리 욕심이 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곧 하나님의 언약만이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성취되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선 들려지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장절에서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기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은 다윗의 후손이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의 나라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의 보자가 솔로몬까지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 죄들이 응징받을지라도 다윗의 자손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 견고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집이 그 보자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다윗의 가문 이 가문은 영원히 바뀔 수 없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항상 왕위를 계보를 왕의 계보를 유지할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는 항상 다윗의 씨에 속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 생활을 함에 있어도 유다의, 유다의 뿌리, 유다의 뿌리가 유지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잘했고 사람이 보존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뿌리를 유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왕조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최종 계승자는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이 이것에 앞서 읽은 미가서 5장의 5장 2절의 2절, 2절의 예언을 제가 암축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은 다윗의 언약의 최종 승계자는 다윗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을 다스릴 분이시다. 곧 예수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림하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구속자적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장으로 오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아,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8절. 또 24장 너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니 보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와 함께 산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왕의 통치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크게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 저희 복 미니스트리에서 그 두 분의 선교사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티칭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티칭들을 계속 일주일 내내 계속 봤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어, 정말, 이, 정말 훌륭하게 티칭하셨다. <laughs> 잘하셨다. 잘하셨다. 정말 정말 잘하셨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권면에 드리는 거는 꼭 허다이선 교사님의 그 다윗의 장막 1, 2화 이스라엘에 계신 감리한 선교사님의 다이세 장막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네, PPL이었고요. <laughs> 네, 그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탄탄하게 정말 그 언약 안에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다이세 장막을 준비하면서 어, 계속 떠오르는 다이세 씨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다이세 씨가 다이세 장막을 모두 대변하지 않나. 다윗이 향한 그 마음이 어, 이시 한편에 정말 다 담겨 있지 않나. 어, 그리고 다윗이 바라보는 것들이 어, 정말 언약을 바라보고 있구나. 아이 사람 정말 언약 바보구나. 언약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를 좀 생각하게 든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좀 깁니다. 전부 다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을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과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과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영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어, 제가 제가 이 다윗 장막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이 시편만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냥 어, 이 시편만 계속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쓴이 시편 145편 속에 메시아의 통치가 들어 있음을 볼수 있었고, 심판장인 메시아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 때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 통치자로 오실 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서, 아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언약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구나. 어,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실질적인 왕이 아님을 이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스스로가 왕이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 참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주권, 모든 통치권은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를 드리는 글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언약적인 사람이었구나.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구나. 또 3절 4절을 보면서 주 위대하시면 크게 찬양 받으실 분이심을 그분은 위대하심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4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하실 하신 일 그리고 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하실 일 위대하신 것임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예배 그 언약이 완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높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완벽하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절을 보면요, 5 절을 오 절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읍조리리다라는 말이 좀잘안 쓰는 단어기도 이 하고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읍조리리다라는 표현을 세 번역에서는 내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긴 그 가슴속에 새긴 그 언약을 예배하던 사람인 것입니다. 6절 7절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그의 권능을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는 것을 말하냐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4장 로의 외침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앞에,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언약에 이런 언약에 올려지고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8 절에서 1 3 절을 보면요,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봅니다.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가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영원함이 영원함이 아니라 예배를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언약적인 예배가 올려지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다른 것은 언약이 아닌 것은 다윗의 장막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21절은 다윗은 다이슨, 다윗은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생각하면서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감히 경배받을 수 없으며 예배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45편에 좀 빠져서. 하루 이틀을 좀 많이 허비를 허비라기보다는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어, 멍하니 계속 이 시편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서 예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이 사람은 언약을 보고 있었고, 그 날을 보고 있었고.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구나. 이거를 보게 됐었습니다. 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언약으로 예배드리는 것. 언약으로 24시간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언약을 올려드리는 예배. 다윗의 장막의 예배.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쭉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좀 빠르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아, 89편 4절에 3절에서 4절, 다음에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34, 35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에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 아멘.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의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또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운 그들의 왕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또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네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일 걸음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지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 이세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같은 장 22절 20장에서 20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대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네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어, 제가 세번 역을 제가 안해 놨는데요. 지금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33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세번 역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0절에서 21절을 21일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게 되면은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수 있겠느냐? 그럴 일이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하게 하겠다. 아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네, 절대로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24에서 25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에서 25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에서 25절입니다. 내종 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하,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랐나 봅니다. 네, 호세아서 3장 4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 제가 제가 좀 긴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깨도 좀 유효돼 있고 말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 서 3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또 그리고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언약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그의 언약대로 그의 왕위를 세우심을 다윗의 왕조를 보존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예배했던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십시오, 주님 왕이신 하나님 오셔서 주님이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만국을 통치하십시오, 만국을 심판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버지의 보자는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왕자는 영원합니다. 오직 통치하실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그 왕조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잘생기고 이뻐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행실이 너무 올바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이랑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 왕자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예배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예배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예수아께서 킹덤을 완성하시는 것, 완성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그냥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이거 나 내가 하는 말 같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 같네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봤던 그 언약, 다윗이 바라봤던 그 마지막 때, 다윗이 바라봤던 그 킹덤을 바라보고 시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편이 정말 풀리게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만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예배, 성취되기를 바라는 예배, 주님 그리하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졌던 예배, 것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면서. 예배의 질만 높이려고 하자는지를 곰곰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이세 장막을 회복시키려면은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언약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배하는 것.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오셔서 시온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리하십시오 주님하십시오 이루십시오 통치하십시오 성취하십시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아름다운 악기 소리와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무대 아름다운 세팅 뭐 이런 것들 뭐 많은 콘티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없이는 예배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언약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오실 왕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 왕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언약의 주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의 주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완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 찬양을 했던 이유는 예배의 회복, 주님이 오실 때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 저, 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더니 너무 언약적인 찬양인 것 같아서 <laughs> 다윗의 장막과 너무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아서 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을 같이 불러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 킹덤을 완성하십시오.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십시오. 다윗의 장막을 또 회복하십시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 저희 정말 저희 선교사님들 두 분, 다윗의 장막 원투와 허성교사님의, 다음에 감성교사님의... 어, 다세 장막이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다 요약을 해보려고 했더니 솔직히 너무 광범위했어요. 저한테 너무 광범위했어서 네좀 계속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어떤 것들을 풀어나가시려고 하시는지. 근데 두분다 동일하게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언약의 성취. 다윗의 장마에서 드려지는 언양 예배였던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두분성교사님 티칭 한번 다시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 들어보시고 유튜브 보면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뜨던데 <laughs> 네 한번 거기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언약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셔서,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된 예배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함으로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도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언약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